서울의 한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내부 비리를 폭로했습니다. 이후 교육청이 감사에 나서 비리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. 하지만 내부 비리를 고발한 이 교사는 어떻게 됐을까요? 여전히 징계와 복직을 거듭하며 학교 측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엄종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지난 99년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한종훈 씨. 국어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한 씨는 지난 2012년 학교 내 횡령 사건을 외부에 알렸습니다. 이후 서울시 교육청이 회계 비리 등 17건의 문제점을 밝혀냈지만 한 씨의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. 학교가 근무 성적 불량 등의 이유로 한 씨를 직위 해제한 겁니다. 선생님 교실에서 보고 싶어요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. 꼭 가겠다는 이야기,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다들 좀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이후 징계 처분이 취소돼 복직했지만 학교는 다시 파면 결정을 내린 상황. 지난해 말 교육청이 한 씨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거부. 시의 교육위원들의 복직 촉구에도 학교는 묵묵부답입니다. 오히려 직위 해제 기간을 9월까지 3개월 연장했습니다. 서울시 의회의 공식 회의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저렇게 마음대로 할 정도면 교사 한두 명 자르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봅니다. 공익제보로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지만 후회는 없다는 한 씨.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묵묵히 힘든 싸움을 감내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. 용기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 길을 가고 싶었거든요. 후회는 안 하고 있고요. 만약 그 상황 다시 돌아갔더라도 시기가 좀 뭐 늦춰질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어떡하심 하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아 내가 결국은 이 길로 갔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. 한편 취재를 거부한 학교 측은 서면을 통해 한 씨가 학교를 비방하고 타교사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는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서울 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.